안녕하세요. 한국기술개발협회 수석전문위원 이권태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IS 9001 2015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ISO 9001에 대한 개요를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국제 표준화 기구, 곧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따온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만든 규격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만든 것을 품질경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경영 시스템에 관한 국제 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ISO 유래는 2차 대전 후에 미군 규격 미 스탠다드 Q9858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공급자에 대한 품질경영 시스템 심사가 미군의 조달 제도에 추가되었습니다. 잠깐. 소리가 안 들렸죠? 미국의 국가규격 NCG-15와 영국의 국가규격 BS-5750이 ISO 규격의 제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BS는 British Standard를 말하는 것으로서 각 나라마다 스탠다드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KS, 코리아 스탠다드가 있고 일본에는 JIS, 네, 재패니스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기업이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을 취득할 경우에 기대 효과는 고객 만족으로 기업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고객에 대한 신뢰감 향상으로 마케팅 능력이 향상이 되고 업무 체계 확립으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지고 품질 의식 제고 및 생활화가 가능해집니다. 일관성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품질 경쟁력이 확보되고 대외 이미지가 향상이 되고 제조물 책임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되죠. 또 정부 입찰 계약 시 경쟁력 우위에 서게 됩니다. 구매장의 공장 조사 및 심사 경비를 절감하게 되죠. 타내 각 부서 간의 업무 중복 해소 및 의사소통으로 업무 능률이 향상됩니다. 구도를 보시게 되면 ISO 9001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업무 효율이 제고가 되고 종업원 사기가 진작이 되면서 낭비가 감소가 되고 더 나은 동기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중복 업무가 감소가 되고 의사소통이 개선이 되고요. 실수가 감소하고 개인의 스킬이 향상이 되죠. 그래서 결국엔 시간 자원 활용도가 향상이 되고 원가 절감, 순이익이 개선이 됩니다. 나아가서는 경쟁력이 향상이 되고 시장성이 확대가 됩니다. 결국 고객 만족도, 신뢰도를 향상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지속적인 개선이 바탕이 되게 됩니다. 표준화 개정 배경과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스탠다디제이션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편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활동을 향해 바르게 접근하기 위한 규칙, 룰을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이 표준화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의 경험의 종합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뿐 아니라 장래의 발전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진보 발전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IS는 5년 또는 7년마다 개정을 검토하는데요. IS 9001은 1987년도에 제정이 돼서 94년도 버전, 2000년도 버전, 그리고 2008년도 버전, 그 다음에 요번에 개정이 된 2015년도 버전이 되겠습니다. 네. 그 표준화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표준을 제정을 하고요. 국제 간의 무역 촉진, 상호 원조, 그리고 과학 및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서 국제 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국제적인 조직에서 제정되어서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입니다. IS 외에도 지역 표준이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적용하고 있는 TS1694라든지 뭐 그런 지역적 표준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증 건수는 90만 건수 이상이 170여 국가에서 지금 2006년 말 자료네요. 네. 인증의 필요성은 기업은 제품을 제공받는 소비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보장해야 하고, 또 품질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미래의 수요를 확보하고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전반적인 품질 보증 능력을 알리는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 시스템의 인증은 고객에게 제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품질 보증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건 넘어가고요. 네, 이 점도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라는 게 있죠. 네.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집합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하게 되면 반드시 출력된 자료가 나오게 돼 있죠. 어떤 것을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출력된 결과물은 다르게 돼 있습니다. 프로세스 형태는 조직 경영 프로세스, 자원 관리 프로세스, 제품 시험 프로세스, 측정 분석 프로세스, 개선 프로세스 뭐 등등이 있는데,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2015년도 버전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관리는 이제 명확한 흐름과 명확한 프로세스 간의 상호작용, 정의된 책임과 권한, 프로세스의 경중, 완급, 관리 조직도와 일치, 또 프로세스 결과 기록, 또 프로세스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최고 경제에 대한 데이터 피드백 뭐 이런 등등으로 이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PDCA 사이클, 네. 고객의 요구사항 및 조직의 방침에 따른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목표 및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이 실행이고요. 그다음에 확인, 프로세스 및 제품을 방침, 목표 및 제품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체크라고 하고, 그다음에 조치, 프로세스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액트. 이런 사이클, PDCA 사이클이 품질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 내에 여러 가지의 PDCA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 반복됨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네,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고객 만족으로 이루어지는 QMS, 품질 경영 시스템의 프로세스 베이스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PDCA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원 관리에서도 이루어지고, 경영 책임에서도 이루어지고,
측정 분석 및 개선에서도 이루어지고 제품 실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을 2015년도판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판에서는 이제 용어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서는 제품에 국한되었던 것이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네, 이 용어가 좀 잘못됐네요. 네, 제품 및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제외됐던 것들이 있었는데 사용되지 않음이라는 용어로 바뀌었고요. 경영 대리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에서 경영 대리인을 세우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부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와 품질 매뉴얼, 문서화된 절차, 기록 등은 문서화된 정보로서 하나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환경은 프로세스의 운영을 위한 환경으로 바뀌었고, 모니터링 측정 장치는 모니터링 측정 자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좀더 포괄적인 분위기의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네,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는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제품 및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네, 용어가 잘못됐네요. 공급자는 외부 제공자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새로운 품질경영 시스템의 프로세스인데, 이 안에는 이제 계획, 또 실행, 확인 조치, 이 PDCA 사이클은 마찬가지지만, 이 기획의 조건이 되는 것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조직과 조직의 상황이라든지 고객의 요구사항은 기존과 똑같고, 새로 생긴 것이 관계 이해관계 기관의 기대와 필요. 네. 이해관계자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필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하고 또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나 운영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실행 후에 수행 평가를 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에 리더십, 경영자의 리더십이 계획이나 지원이나 또 수행 평가나 개선이나 이 가운데 다 관여하게 되는 것이 리더십이다. 그래서 경영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서 고객 만족,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과 품질경영 시스템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용어의 해설로서 리스크 기반 사고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납니다. 이것이 새로운 개념인데요. 이 규격의 요구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조직은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계획과 운영 조치가 필요하다. 다루는 기회, 리스크와 기회는 품질경영 시스템의 효율적 증대와 개선된 결과의 달성, 그리고 부정적 영향의 예방을 위한 기초를 수립한다. 왠지 뭐 복잡합니다. 알아듣기 힘든 말이고요. 조직은 반드시 리스크 기반 사고를 기초로 한 리스크 관리를 수립, 운영해야 된다. 조직의 상황에 따라 조직에 어떤 리스크와 기회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파악한 리스크와 기회를 분석한다. 무엇을 용인할 것인지, 무엇을 용인 않을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죠. 또 리스크 기반 사고 이후로 예방 조치다. 예방 조치는 기존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되 믿겠지만, 리스크 기반 사고는 단지 경영의 책임이 아니며, 이는 반드시 조직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돼야지 될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기반 사고.
아, 조직에는 이제 사항에 조직에게 그들의 품질경영 시스템 프로세스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를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항에서는 최고 경영자에게 다음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리스크 기반 사고의 인식을 촉진할 것. 네. 그리고 제품 서비스의 적합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리스크와 오퍼튜니티, 기회를 다룰 결정을 기회를 다룰 지혜를 결정하고 다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항에는 조직에게 품질경영 시스템 성과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고 그것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조직에게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또 8항에서는 조직에게 그들의 운영 프로세스를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조직에게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다루기에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을 모니터하고 측정 분석 및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항에서는 조직에게 원치 않는 결과를 시정 예방 또는 경감시키고 품질 경영 시스템을 개선 및 리스크와 기회를 갱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리스크 기반 사고를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반영하라 그러는 요구사항인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무엇인지. 예를 들어보죠. 다음 사항이 ISO 9001 2015년판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사항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가장 중대한 위험들을 고객에 의해 강요되는 매우 엄격한 제품 요구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아주 구체적인 FMEA를 사용하여, FMEA라는 것은 이제 생산 과정 속에서 품질을 평가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생산 과정에 대해서만 위험 평가를 실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ISO 2015년도판에 적합한지를 보겠습니다. 회사는 알파 오메가 SPA라는 회사를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스코프는 식품의 개발, 생산 및 유통입니다. 이 회사는 이탈리아 내에서 운영하며 이탈리아 내에서 제조된 원료만을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단일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영토 전역에 걸쳐 있는 13개의 자체 매장에서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단기, 중기 및 장기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조직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법률적, 법제적, 규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정치 경제적 측면들을 포함한다 하는 것이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품질경영 시스템 개별 프로세스에 수행된 분석으로부터 위험 및 기회의 도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 수행된 내부 심사 결과, 품질 경영 시스템이 ISO 9001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적정 수준의 효과성과 함께 목표 달성이 가능함이 입증되었다. 결과, 중부적합 0건, 경부적합 1건, 권고사항 4건이 발부되었다는 상황입니다. 내부 심사원들은 적격성을 보유하였으며 심사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적합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경영자들에게 유용한 권장사항을 완성하였다. 심사 결론은 단점의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고, 최고 경영자는 보고된 4건의 권장사항 중 하나를
계산의 기회로 추가하는 책임을 갖기로 결정하였으며 그것은 해외 지사를 오픈하는 것이다. 네,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계산 프로세스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추후에 그 후에 최고 경자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실행하여야 할 유럽 국가 내 지사 개설과 관련한 개선 목표를 설정하였고, 지사는 국내 시장 내에서 당사의 이탈리아 내에서 제조된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책임지게 될 것이었다. 지사에서 실행한 모든 활동들에 대한 책임은 최고 경제에게 직접 보고할 판매 및 마케팅 관리자에게 부여되었다. 지금 현재에는 해외 판매 활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숨은 이유는 당사의 해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욕구와 이탈리아에 머무는 동안 당사 제품을 즐기고, 예를 들어서 샘플 조리법에 대한 팁이나 요리 강좌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당사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 하고, 온라인에서 당사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수많은 욕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온라인 판매 자회사의 설립과 함께 당사는 온라인에서 주문된 상품의 유통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를 또한 갖게 될 것이다. 그 네트워크는 판매 및 마케팅 직원의 책임하에 있는 자회사에 의해서 운영될 것이며, 그리고 운송, 물류 및 판매 대리점의 지역 공급자들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는 다음과 관련해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위험과 기회를 결정하였다. 첫 번째는 품질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 두 번째는 판매 및 마케팅 프로세스입니다. 이 부분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적용을 할 때에 당사의 경우 이탈리아에 있는 외부 공급자들에게 프로세스 및 또는 서비스를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품질 경영 시스템 적용 범위에는 외주 처리의 모니터링에 대한 요구 사항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요거는 이제 부적합이겠네요. 공급자들에 의해 관리되는 해외 유통망 수립은 다음에 두 가지 위험을 제기한다. 첫 번째는 ISO 9001의 요구사항 완수에 대한 실패. 그러므로 품질경영 시스템의 미준수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8.4.1항의 일반사항에 보면 조직에 의한 결정사항의 결과로서 프로세스 또는 프로세스 일부가 외부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어야 할 관리 수단을 결정해야 한다. 네, 요게 이제 외부 공급자에서 제공되는 그런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가 우리 회사 당사의 품질에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외주 처리된 프로세스에 적용된 관리 수단 기획의 부족은 관리의 부족으로 이끌어지고, 이것은 서비스 및 고객 만족 수준, 당사 조직의 이미지 및 명성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당사는 긍정적인 위험 영향 또한 규정하였다. 하여튼 뭐 말이 알아는 듣겠는데 좀 익숙하지 않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ISO 9001에 따라 관리되는 유통망은 판매 및 마케팅 프로세스의 효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또한 전반적으로 QMS 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판매 및 마케팅 프로세스의 효과성 개선. 그러므로 또한 전반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을 개선한다. 하여튼 번역을 해서 그런지 하여튼 익숙하지 않은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겠는데
근데 리스크란 용어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기반 사고, 예, 리스크 기반 사고로 이제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영업 및 마케팅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고객 또는 당사의 상점에 쉽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차량 이외에 다른 대체 운용 수단이 이용 가능해야 된다. 이런 점은 2008년도 판에서는 이제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항들입니다. 위치는 교통과 스모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효율적인 도로 기반 시설에 의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상점의 설정은 일상 업무를 잠시 동안 잊을 수 있는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잘 훈련된 당사 점원으로부터 유용한 조언을 얻어서 구매 전에 당사의 특선 요리를 맛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느낌을 고객에게 주어야만 한다. 네. 아까 읽어봤던 유럽 내 점포망에 대해서 이제 영업 및 마케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과 기회들이 있다. 사람들은 현지 점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맛이 이탈리안들의 입맛과 동일선상에 없을 수 있으므로 이탈리아식 식문화의 측면에서 위험이 존재한다. 네. 이런 부분을 위험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요. 반면에 당사의 이탈리아 점원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 즉 동료 직원이나 고객, 공급자와의 건전한 통합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회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위험들이 있다. 네, 이런 것도 생각을 못했던 사항들이네요. 공급자들은 유통망과 관련된 위험은 다음과 같다. 판매원들의 당사 제품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운반 및 물류회사들에 대한 당사 제품의 배달 시간 준수나 손상, 제품의 손상, 또 유실, 잘못된 보관 등으로 인한 위험들, 네, 이런 것들이 위험으로 지적이 되네요. 또 정치적,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현 정부가 채택한 외국 기업으로부터 생산적인 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개발 정책 등이 정치, 경제적 측면으로서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네, 2년 내 선거가 있고 정부의 지향점이 변경된다면 투자 수익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세제 감면 측면에서 덜 유리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영업 및 마케팅 프로세스의 위험들은 그날의 식문화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는 그리고 또 언어적 위험들, 그리고 판매원들의 당사 제품에 대한 지식 부족, 또 배달 시간 준수나 제품의 손상 유실, 잘못된 보관 등을 통해서 제품의 손상 등, 그리고 정치 경제적 측면의 위험, 또 세제 측면의 불리한 결정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위험이 영업 마케팅 프로세스에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리스크 기반 사고의 또 다른 중요한 결점, 악영향은 품질경영 시스템의 심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사실 심사계에게는 최고 경자의 면담이 QMS의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수행됨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최고 경영자는 심사원에게 다양한 품질 경영 시스템의 프로세스들에 대한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가 있으며 그것들을 다뤄진 방법을 제공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경영자 면담을 통해서 회사의 여러 가지 기회가 되고 또 위험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심사원에게 제공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경영자에서 작성된 경영 방침이나 품질 목표 등 이런 것들과 이제 일치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 관리 개념은 50년대 초에 생겼습니다. 오랜 동안 위험 관리는 재정 및 보험 분야에만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8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투기적 위험 관리, 또 부정적인 결과물만을 도출하는 순수 위험의 상호보완적 이론이 개발되어 왔는데, 여기서 나오는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위험은 있을 것 같지 않은 사건들 또는 의미 있는 중대한 결과들, 또 당장 이목을 끄는 영향, 일반적으로 조직의 전략 프로젝트 등과 관련이 있고요. 투기적 위험은 변동 가망을 가진 가망성이 있는 사건들, 변화가 많은 결과들, 상당한 시간적 차이에도 느낄 수 있는 영향들, 일반적으로 금융 및 보험 상품과 관련이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기업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모든 위험 요소에 대해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 원칙을 적용을 할 때, 기업 위험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외부적, 재정적, 운영적, 전략적, 이런 네 가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파괴행위나 사회 정치적 사건들의 영향들이죠. 재정적으로는 시장 변동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이 변동하는 것. 운영상으로는 고객 만족이나 계약에 대한 위험, 설계 결함 및 회수 캠페인 등. 그다음에 전략적으로는 규제적 프레임워크의 변경, 신흥 기술, 경쟁 항목, 시장 동향 등. 여러 가지 이런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외부적 위험, 재정적 위험, 운영상 위험, 또 전략적 위험. 그래서 기업 위험 관리의 근본적 원칙은 위험은 관리되어야만 하고 사후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프로세스 또는 활동이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태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가끔 현재 상황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특히 우리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주어진 가까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 여기서 불확실성이란 현재 상황에 대한 우리 불완전한 지식으로 인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우리 무능함을 요약한 개념이 불확실성이다 라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더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죠. 불확실성은 위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요. 또 리스크란 불확실성의 존재가 더 나빠진 또는 더 푸어 리스크,
더 나빠짐에 대한 원인이 될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만약 불확실성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어느 프로세스의 행동을 예측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만약 위험이 어떤 프로세스의 결과에 대해 영향을 줄수 있는 불확실성의 집합이라면, 그러한 경우 리스크 관리 수단은 불확실성의 요소와 그것들의 본질을 이해해야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프로세스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짚어볼 사항이 있는데, 어떤 조직도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이 가진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성공적인 조직은 없다. 위험 관리 실현이 당신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위험 관리 부재는 대체로 실패의 좋은 원인이 된다. 네. 그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어떤 것인지. 우선 그에 앞서서 이해관계자라는 용어를 알아야지 되겠네요. 2015년도 판에서 고객에 대신 나타난 용어인 이해관계자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자는 이사회의 주주, 그러니까 투자자나 이사회 구성원, 그리고 지역 주민, 또법 집행 규제기관, 뭐 서울시, 뭐 여기가 금천구인가요? 금천구, 네, 환경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타 등등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객, 우리 회사를 제품과 서비스를 사주는 고객, 또 은행과 금융기관이 여기에 속할 수가 있겠고, 종업원, 종업원도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직원뿐만이 아니라 도급 인원도 있고 기타 단기급 근로자도 있고, 또 그다음에 보험회사, 외부 제공자, 우리 회사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사, 부자재 공급하는 협력사, 외주 가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협력사, 그리고 노사협의회 등등이 대체로 우리의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해관계자와의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분이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좀 보이겠네요. 이해관계자, 이사회나 주주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투자에 대한 배당금과 안정된 수익, 법률 준수, 또 벌금 회피 등. 하나 더 하면 세금 회피도 하나 들어가게 되겠죠. 관련 법규를 준수를 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는 해당 분야에 발전시켜야 되고, 경제적으로 보면 정부와 사회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입장으로 보면 회사에서는 이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안전이나 환경, 윤리적으로 사회적 책임의 의무가 있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을 조성하는 데 일조해야 되고, 폐기물을 적법 처리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사회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이 관계자의 기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법 규제 기관은 뭐 해당 법규를 준수를 하는 것이겠고, 또 환경적으로 보면 에너지 전략과 환경보호하고 관련 법규 준수하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법규 준수, 안전보건, 사회적 기반 시설 구축하고 화학과 배려를 해야 되고 사회 질서를 준수를 해야 된다. 또 경제적으로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 시켜줘야 되고 사회적 투자 또 경제 성과가 있어야지 된다는 니즈가 있습니다. 네. 근데 고객 만족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은행 또 종업원들은 뭡니까? 품질의식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내부의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이들은 자질 향상과 능력 개발을 통해서 품질을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도 있지만 또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게끔 함으로 업무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있고 또 작업 환경이나 또 사교 교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적정한 보수를 지급해야지 된다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취도를 통해서 일하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 시간을 준수하거나 안전 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게 교육을 하거나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나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것, 또 의식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 근무 여건을 향상시켜 주는 건데 다 그게 그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보험 회사, 네, 또 외부 제공자로서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해 주는 것, 또 품질 방침 준수하고 도면 스펙을 준수하는 것, 또 친환경 제품을 공급해 주는 것, 친환경 방침을 준수하는 것.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지역 공동체 발전시키고 계약 형식 이행을 함으로 최저 비용을 보장하고 네, 이제 상생하는 것, 네, 그런 것이 필요하죠. 또 경제적으로 보면 기업 홍보를 통한 매출을 향상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노사협의를 통해서 관계 법규를 준수하면서 사회 및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에 대한 이해를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리스크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별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역 구분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영향 위험과 고객 관련 위험과 개발 프로세스의 위험과 기술 위험과 공장 설계 개발 위험 이런 등등이 있어서 이런 점검 항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함으로 해서 어떠한 부분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의 영향의 위험을 보면은 회사 이익에 대한 이 제품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네. 또 고객 관련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그 고객과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한 적이 있는가? 네. 또 개발 프로세스 위험과 관련해서는 엔지니어들은 문서로 작성된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적용이 가능한가? 또 기술 위험을 보게 되면 고객 요구사항은 새로운 공법이 요구되는가? 또 공정 설계 및 개발 위험으로 보면 제품 개발 관련 사항은 PFMEA로 평가하도록 한다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겠죠? 예.
이런 식별표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함으로 해서 회사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법규 등록 대장으로서 우리 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규가 무엇이 있으며 그 법규는 최신화되었는지, 그래서 재개정 일자를 쓰게 돼 있고, 작년에는 적용이 반영이 다 되었고 올해는 반영이 됐는지 한번 실제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가 위협은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걸 통하여 우리 회사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그 파악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환경적 이슈를 나열하고 그 이슈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이제 평가를 해서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은 중점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이와 같이 A, B, C, D 예를 들어서 피해 발생이 적어서 극복이 가능한 것은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 있는 것처럼 회사의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렇게 또 상위 그룹의 생각을 올려놓아서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거의 발생이 불가하는 쪽이고요. 이거는 치명적인 영향이 있어 위로 올라가고 피해 발생이 적을수록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D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은 위험 요소가 적다는 얘기고, 위로 올라가서 빨간 등으로 갈수록 위험 요소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용어의 정의도 필요할 텐데, 위험은 목표 대상물에 대한 불확실성의 결과 효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상황은 조직이 그들을 목표로 달성을 추구하는 데서의 외부적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부 상황, 조직이 그들의 목표 달성을 추구함에 있어서의 내부 환경을 말하는 것이고, 이해 관계자는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그들 스스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 또는 조직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위험 평가는 위험 파악, 위험 분석 및 위험 평가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위험 원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잠재력을 가진 단독에 또는 조합되어 있는 요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 분석. 위험의 본질을 파악하고 위험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험 기준. 위험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대한 기준의 측면이고, 그 다음에 위험의 수준. 발생 가능성과 결과의 결합의 측면으로 표현된 위험 또는 발생 결합의 정도. 를 얘기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이 위험의 수준이죠. 그 다음에 위험의 평가, 위험 및 또는 위험의 강도가 수용 또는 허용 가능한지 결정하기 위하여 위험 분석의 결과를 위험 기준과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 취급, 위험을 수정하는 과정, 관리 수단, 위험을 수정하는 수단이요. 잔재 위험, 위험 처리 후 남아있는 위험을 얘기하고요. 모니터링, 요구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성과 수준으로부터 변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태를 지속적인 확인하고 감독하고 집중적으로 관찰하거나 또는 결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그 S등급과 D등급, 또그 중간에 있는 등급들을 파악하는 위험평가 방법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 또 반정량적 평가, 정량적 평가, 이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에 나타나 있는 화면에 보이는 것을 정성적 평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정량적 평가는 시간이나 돈, 규제적 한계 등을 특정한 단위와 관련된 등급 척도로 사용했을 때에 정량적 평가라고 할 수가 있고, 반정량적 평가는 측정의 정밀한 단위 없이 수치적 등급 척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론이 특정 현실에 가장 적합한지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죠. 네. 정량적 평가는 신뢰적이지만 조율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정성적 평가는 간편하지만 너무 주관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몇 경우는 할때 법적 또는 계약적 의무사항에 의해서 강제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능성의 평가를 하는데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통계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자료, 히스토리컬 데이터 지식에 근거하는 통계적 접근법이 있고, 확률론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서술한 수학적 모델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험적 접근법,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 경험적 접근법입니다. 리스크 웨이팅이라고 해서 위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허용 불가 위험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위험들이죠. 그다음에 조건부 허용 가능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익 대비 비용 평가에 근거해서 이익 대비 비용이 적절했을 때에만 처리 가능한 위험들입니다. 그 다음에 허용 가능 위험들은 아무런 취급 처리를 시행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남겨둬도 되는 위험들, 가벼운 위험들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에 보면 D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평가에 사용된 기법들은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크리스트가 있고, 또 해썹, 그 식품류에 대한 위의 요소 중점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근본 원인 분석법이라고 그래서 루트 코스 아날리시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FMEA, 실패 모드 영향 분석법이 있고요. 또 결함 트리 분석법. 네. 그다음에 보타이 아날리시스라 그래서 나비 넥타이 분석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의 기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은 이제 결과의 중대성, 발생 가능성, 위험 수준 등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좀 중대한 위험들은 중점 관리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새로 개정된 ISO
2015년도 판을 보게 되면, 네. PDCA 사이클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것을 조금 변경을 해야겠네. 잘 보이시도록. 그래서 IS 9001 2015 항목별 구조를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요구 사항이 10항까지 있는데 1항부터 3항까지는 일반 사항이고 4항부터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이렇게 7개의 항목이 요구 사항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4항은 조직 환경입니다. 그 하위에 보면 조직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해 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에 대한 이해, 또 품질경영 시스템의 범위, 품질경영 시스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항에는 리더십으로서 2008년도 판에서의 이제 경영자 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오게 되겠습니다. 리더십과 의지, 품질 방침,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 6항에는 품질경영 시스템 기획, 하위로 보면은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그 다음에 품질 목표, 또 변경의 기회, 그 다음에 7항에서는 지원, 8항에서는 운영, 9항에서는 성과 평가, 10항에서는 개선,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8항 운영을 보게 되면은 운영 계획과 관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 조건의 결정,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 설계 및 개발, 외부 제공 서비스 및 제품의 관리, 생산과 서비스 제공, 제품 및 서비스 출시, 그 다음에 부적합 프로세스 출력, 제품 및 서비스 관리, 뭐 이런 등등을 해서, 요 부분이 2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요 바로 전까지가 플랜에 해당하고, 요 다음이 성과 평가로서 체크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는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내부 심사, 경영 검토 등이 이제 체크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개선이 이제 액트에 해당이 되는 것 등이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PDCA 사이클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외부 고객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입력 A와 B로 입력이 됐을 때에 프로세스 PDCA가 이 과정마다 적용이 되어서 결국 외부 고객에 대한 고객 만족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이제 구체적으로 ISO 9001 개정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5장에는 리더십이 나옵니다. 리더십에는 최고 경제의 리더십을 강조를 했고요. 해당되는 경우 관련 이해자에게 가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품질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품질 방침은 경영자의 경영 방침으로서 고객과 조직 국군원들에게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가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직의 역할과 책임과 권한은 경영대행이라는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역할은 강화했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경영대행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규제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냥 요구 조건에 경영 대리인이라는 용어만 삭제했다는 것뿐이죠. 그
그다음에 6장에 보면은 품위경영 시스템 기획이 있고, 그다음에 6.1항에 리스크 및 기회를 다루는 조치가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리스크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6.2항에 품질 목표 및 품위 목표 달성 계획, 그리고 6.4항에 변경 계획. 네. 이 품질 목표 및 품질 목표 달성 계획을 잘 못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품질 목표는 달성 가능한 경영 방침과 연계가 되는 그러한 수치화된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그 목표가 달성했는지 달성할지를 기획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7장 자원. 자원은 인원 기반 구조, 프로세스 운영, 환경 모니터링 및 추정 자원, 조직의 지식을 통해서 자원을 지원을 하죠. 그다음에 역량 적격성. 조직원들에 대한 학력, 경험, 교육 훈련 및 숙련도. 여기서 이제 학력, 교육 훈련 등 경험 스킬이 없어졌지만, 요구사항에만 없어졌을 뿐, 조직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파악을 해서 교육 훈련 계획을 세우고, 그 일정에 따라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교육 훈련 보고서를 기록해야지 되는 조직에 해야 할 사항들은 뭐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역량 적격성은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 및 스킬을 저격하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네. 역시 그 품질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일정한 학력과 교육 훈련 또는 경험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다음에 문서화된 정보에서는 문서 및 기록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문서화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문서화 정보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됐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새로 등장한 이제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에 대해서 아까 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조직은 이제 요구사항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조직은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사항,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샘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의 기록들을 유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또 표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유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 8장 운영에서는 외부 제공 제품의 제품 및 서비스 관리라는 것이 나오는데, 2008년도 판에서 사용했던 구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외부 제공 제품 및 서비스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제품 및 서비스 제공 8.5항에서는
인도 후 활동이라는 용어가 새로 되었고, 변화관리라고 여기 돼 있는데, 변경관리라고 이렇게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변경관리. 변경관리라고 이제 용어를 통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및 서비스의 불출, 부적합한 프로세스 출력, 제품 및 서비스 관리. 네, 요 부적합한 프로세스 관리에는 뭐뭐가 들어갔냐면은 내부 심사에서 발생한 부적합도 들어가고요, 생산 에서 발생하는 부적합품도 들어가고, 외부 심사에서 나온 부적합도 들어가고, 고객 불만 사항에서 나온 부적합도 들어가고, 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한 부적합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구장에는 이제 성과 평가인데, 2008년도 판에서는 모니터링 시정 분석만 나와 있었는데, 이런 평가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2008년 판 8점 사항에 나온 데이터 분석보다 조금 강화된 그런 것으로서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KPI 평가 같은 것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죠. 운영이 있고 9.2점 사망의 분석 및 평가.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되고, 고객 만족도를 평가해야 되고, 품질 경영 시스템의 성과 및 효과성을 평가해야 되고, 기획 효과적인 실행 여부를 평가해야 되고,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해서 최신 조치 효과성에서도 평가를 해야 되고, 외부 공급자의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고, 품질 경영 시스템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방법에는 이제 통계적인 기법이 포함될 수가 있다 하고,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포함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사용된 통계적 기법과 그 뒤 명시된 목적과 관련된 적합성을 평가해야 되고,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 결과가 경량 검토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지휘를 위해 사용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평가 방법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2 내부 심사는 2008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네. 경영 검토 평가에 대한 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렇죠? 2008년도 판에서의 7가지 경영평가가 5가지와 경향으로서 지표 7가지로 이제 강화가 되었고, 강화된 것에는 리스크와 기회가 포함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향 지표 7가지는 부적합 시정 조치, 모니터링 측정 결과, 심사 결과, 고객 만족, 외부 제공자 및 이해관계자의 관련 사항, 자원의 충분성,
프로세스의 성과와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네, 이런 것 등으로서 경영과 지표 7가지로 강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고객 만족 및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 품질 목표의 달성 정도, 프로세스 성과,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부족함 및 시정 조치,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 심사 결과, 외부 공급자의 성과, 자원의 충족성,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 효과성, 개선 기회, 이런 것이 경영 검토의 입력 사항으로서 7가지로 되어 있는데, D번 자원의 충족성에는 이제 2가지가 더 있네요. 그래서 경영 검토의 출력 사항으로서는 개선의 기회, 품질 경영 시스템 변경에 대한 모든 필요성, 자원의 필요성, 이런 것이 출력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항에 가면 이제 개선이 있죠. 일반 사항으로서 부적합을 예방하는 프로세스 개선, 제품 서비스 개선, QMS 결과의 개선, 이런 것이 신설됐다는 것이고, 네. 부적합 및 시정 조치에서 예방 조치란 용어가 없어졌고, 리스크 및 기회를 다루는 조치로서 용어가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제품 서비스 및 품질 경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파악된 일을 결정하기 위한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평가, 네, 최고 경영자 검토의 출력에 대한 평가, 내부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제품 서비스가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 서비스에 관한 고객이 표출한 의견을 평가, 네. 이런 것이 시판 개선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족함 및 시정 조치에 있어서 불만족에서 야기된 모든 것을 포함하여 부족함이 발생하였을 때 조직은 다음 사항을 실행하여야 된다. 어떤 사항이냐면, 부족함을 관리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처리하고, 그리고 부적합이 재발하거나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다음 상에서 평가해야 되는데, 부적합 검토와 분석, 부적합 원인의 결정, 유사한 부적합의 존재 여부 또는 잠재적인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또 필요한 모든 조치 실행, 취해진 모든 시정 조치 효과성 검토, 필요한 경우 기획 시 결정된 리스크와 기회의 갱신, 필요한 경우 품질 경영 시스템의 변경, 시정 조치는 직면한 부적합 영향에 적절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은 다음 사항의 증거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되는데, 뭐냐면 부적합 성질 및 취해진 모든 후속 조치, 모든 시정 조치 결과 등을 문서화된 정보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냥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 의해서 확인될 수가 있는데, 부적합 관리와 관련된 기록을 분석하고 부적합 원인이 강조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의 기록을 분석하고, 취해진 시정 조치의 효과성이 평가되었는지 확인하고, 취해진 시정 조치와 비교하여 리스크와 기회의 분석이 최신 상태라는 것을 검증하고, 시정 조치가 실행되고 난후 검출된 부적합이 원래 시정 조치의 근본 원인이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10.3항. 조직은 품질 경영 시스템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조직은 지속적 개선의 일부로 다뤄져야 할 니즈 또는 기회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석 및 평가의 결과 그리고 경영 검토의 출력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에서 확인될 수가 있는데 이사회의 경영 검토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지시사항을 제공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분석과 평가의 결과 시험, 수행된 심사 결과의 평가, 또 리스크 기회의 분석을 평가, 또 품질경영 시스템의 개선의 모든 측면과 그것들의 지속적인 갱신을 평가하는 것, 이런 것이 지속적인 개선 사항에 나와 있는 것 등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ISO 요구사항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다음은 ISO 14001이 나오네요. 그래서 영어의 해설을 대략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네, Q&A 시간인데요.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ISO 심사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전화를 주시면은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